무예행은 사회 제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와 사회 제도는 절제적 실체, 즉 자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실체가 없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이 된 루소의 사회계약론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독립적이며 절대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명과 재산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반 의지가 연기적으로 가립된 비실제적 개념일 뿐입니다. 둘째, 무예행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결혼, 육아로 이어지는 인습과 통념의 거부, 대안학교를 통한 공교육에서의 탈피와 청년귀농, 그리고 온건한 촛불시위 문화부터 근현대 역사의 기폭점이 된 세계 각국의 혁명들, 나아가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한 출가자의 삶까지 무예행위란 결코 어느 시대와 지역, 인연과 가치 체계에 국한될 수 없는 포괄적 개념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적인 자기 결정과 인격 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결 근본 요소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2003년 판결 내용입니다. 어긋난 사회 제도를 거부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 즉 다양한 형태의 무예행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일 뿐 아니라 이 사회를 존속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대 입론을 제한 시간 내에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대인사 흥가대학의 휴나우드 팀에서 먼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우몽맹구로, 운문사 승가대학의 우몽맹구로 팀에서는 주제에 대한 찬성 입론을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회 제도 속에서만 무행이 가능하다에 대한 입론을 맡게 된 우몽맹구로의 영원입니다. 사회 제도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았고, 무예행은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예행이 가능한 첫 번째 주장으로는 저희는 무예행 그 자체가 사회 속에서 시작이 되고 효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사회제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제도 밖에 무인도라든지 무법지대로 아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예행이 가능하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신뢰로 저희는 지금 세대적인 무예행이 MZ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으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MZ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요새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기사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MZ세대 자체에 대한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MZ세대는 기존의 사회제도라는 틀에서 자라왔고 모든 생활의 영역이 사회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예행을 할 수 있는 원인 그 자체가 사회제도인데 그것을 떠나서 무예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과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물결이 세대적으로 무예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예행이 가능하다라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제한시간 2분 아주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각각의 주도권을 갖고 3분간 진행이 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사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에서 주도권을 갖고 3분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무예행을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행동,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거라 하시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무법지대나 뭐 무인도처럼 되는 그런 걸 예로 드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라는 것이 자성을 가진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이 사회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그 재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저희가 무해행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사회는 자성을 가진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그 전제에 저희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물론 이런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으나 사회 계약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임의의 공동체를 사회라고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떤 그 둘레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영향을 목도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의 무해행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사회가 자성을 가진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론과 실제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결코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회인들의 일반 의지가 모여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반 의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구현되었고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해행임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거꾸로 정해진 사회적 체제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법적인 장치가 어떤 불이한 상황에 당도했을 때 입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입법을 추구하고 다른 식의 법안이 마련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무해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사회 태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효한 해결 방책이 아닐까요? 네,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무행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습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아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위까지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질문해 볼 때 만약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더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헤인사슨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에서 반대 입론을 해주시고 지금 주도권 토론회에서는 질의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운문사슨가대학의 우몽맹구로 팀이 주도권을 갖고 효나우드 팀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희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사회 제도 속에서 무해행위 가능하다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사회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순간순간 바뀌고 있고 입법하는 데 있어도 그 법이 그 사회에 어떤 가치를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입법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회 제도 속에서 무해행이 가능하다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 고정불변 함이 없는 이 사회 제도에서 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사회 제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할 때 저희는 이제 소극적인 방식에서는 투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적극적인 방식에서는 시위 현장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들 기존의 사회 제도에 대한 무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안 그러면은 사회 제도라는 게 일시각 그 순간순간 계속 변화해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냥 내가 여기서 사회제도를 조금 거슬러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지 기존의 틀을 벗어난 행동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무해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 논지를 성립시키려면은 기존의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해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이 사회제도 속에서 무해행이 가능하다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저희 팀의 입장에 또 상당히 동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저희 또한 이 사회가 무자성적인 측면, 절대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무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행도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겠죠. 무행이란 것도 사회제도와 결부되어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무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어쩌면 정의에 관한 또 물음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예시를 무행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사회제도 자체의 범위를 임시적으로라도 확정을 할 수가 없다면 안과 밖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요점을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요. 제3회 재석사 원희 학술 대회 청년 무예 토론 배틀 결선 경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의 주제는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예행위 가능하다, 청년 취업의 불평등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해인사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 그리고 찬성 의견으로는 우몽맹구로, 운문사승가대학의 우몽맹구로 팀에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 찬반 토론 한 팀씩 주도권을 갖고 진행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해인사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아, 예, 입론 잘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는데. 네, 그 MZ세대랑 무예행이랑 같이 연관을 지으셨어요. 그게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에서 자라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MZ라고 불리는 것도 약간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MZ라는 그 단어의 무행이랑 저는 잘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MZ세대를 세대적 무행이라고 가지고 온 그 이유는 지금까지 기존의 기존의 어른들이라고 하면 될까요? 기존의 어른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의 그런 이제 뭐라고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권위적인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보다는 일에 대한 것에 내가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이 연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는 기존의 세대의 사회제도라고 보아, 사회 문화라고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해가지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워라벨이라 그래서 일과 삶의 균, 죄송하지만 저희 팀 차례니까 조금만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권위주의에 이제 반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MZ세대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대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가 약간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무예행으로 보았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MZ세대의 무예행 또한 어른들이 만드는 사회제도, 그런 규범과 문화, 그 다음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반하는, 저희가 봤을 때 아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제도를 벗어나는, 사회규범을 벗어나는 무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거에 질문 드리면, 아까 합법적인 입법 추구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합법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방향이 있을 때는 무행이 허락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쩌면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모든 면에는 그 양측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혁명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러한 어떤 무력을 동반한 형태로 표출되는 저항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네, 존재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됐습니다. 결선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예행위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효나우드 팀에서는 반대 의견을, 그리고 우몽맹구로 팀에서는 찬성 의견을 갖고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3분간은 우몽맹구로 팀에서
요나우드 팀에게 주도권을 갖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이것도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여쭙지 못한 질문에 이제 연상선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회제도 자체의 범위를 임시적으로도 확정할 수 없다면 그 안과 밖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무해행을 어떤 것에서 주어진 틀에서 탈피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규정을 양식으로서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에서 벗어나신 것입니까? 사실 아까 연장선에서 이 범위에 관한 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정의에 대한 정의가 뭐죠? 정확히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말을 할 수 없고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는요, 그것이 무자성, 그러니까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그러한 사회제도나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들었던 답변을 이용해서 어쩌면 아까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충분히 드리지 못했던 점과 관련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제도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무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똑같은 질문을 이제 저희가 또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판단하는 주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회의 정의에서부터 가변적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과연 판단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주체라든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해행인 겁니다. 그러한 정의나 개념, 정확히 내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자성이 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을 열심히 사는 거, 좁은 범위에서는 사회적 인습과 통념을 거부하는 거, 예를 들어 출산이나 취업, 결혼 등을 벗어나는 거, 대안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에서 탈피하는 등의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아주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동, 예컨대 각종 혁명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추가 질문 없으시나요? 네, 그 추가 질문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서 MZ세대의 무해행을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의 마무리로 사회제도 밖에서의 무해행으로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 또한 넓은 범위에서 사회제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 사회제도 안으로 보신 거 맞으시죠? 사회제도 안에서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서 MZ세대의 행동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이 사회제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제한 시간이 3분이 뭔가 좀 이렇게 막 오가기에는 조금 너무나 짧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측의 주도권 질의 응답 시간 3분씩 4번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어느새 결선 토론 배틀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결선의 주제, 사회 제도 속에서만 무해행이 가능하다. 무해행이 가능하다. 청년 취업의 불평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지금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해인사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바람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람운도 되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 등장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의 절대적 제도로서 공고히 자리 잡은 카스트제에서 중생 모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출신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사회 제도를 부정하시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고 또 바꿔나가야 함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는 학력격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다시 취업과 소득, 문화와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적 카스트제의 양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 명징하게 드러낸 우리 사회가 계승한 법통과 이념의 근간이 되는 3.1운동과 4.19 혁명은 모두 그 당시 사회제도를 크게 벗어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이러한 저항권을 드러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와 자유, 불교적 의미에서의 보살행의 발로이며 구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대안이자 헌법 수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부패한 사회제도에 구속되고 종속되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을 통해 보장받게 된 이유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법치체계를 만들어낸 인류 역사의 보편적이지만 위대한 발걸음이자 적극적인 시대정신, 즉 무회행에 앞장섰던 청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인사승가대기 휴나우드 팀의 마무리 발언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운문사승가대학의 우목맹구로 팀에서 마무리 발언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는 사회제도 속에서만 무회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우선 사회제도는 기존의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이고 무회행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로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저희는 그 예시로 세대적인 무회행을 실천하고 있는 MZ세대를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 사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이 결국 그 출발점은 이 사회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 출발점도 결과도 사회제도라는 것 안에 포괄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사회제도는 국가라든지 그 안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장 작은 단위들, 뭐 가족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사회제도들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측면도 있고 평등을 생산하는 측면도 있고 그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다차원적인 가치관이 동시에 지탱되고 그 안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그 현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회행이라고 해도 사회제도를 벗어난다고 해도 그 벗어남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어느 정도로 지속되어야 우리는 그것이 사회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실천되는 모든 행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체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고 포괄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무회행도 물론 그 중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모든 행위는 사회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 네, 이 입장을 저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